여기가 관광지였으니까 놀러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더 즐겁게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, 그것 때문에 시작을 했고,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했는데, 가면 갈수록 물론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은 내 삶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거죠.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나도 즐겁고. 그래서 이게 끝까지 버티고 여기까지 32년을 온 거죠.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요금을 받아놓으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지탄이 강해요. 근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첫날 오픈해놓고 뭐 욕도 문자서 우리 저 종업원들이 욕도 먹고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다가 또 2, 3개월 후에 또 문 닫겠구나. 그 생각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분들이 더 많으니까 버텨봐야죠. 내일 어떤 일이 천지개벽이 나도 후회하지는 인생을 살겠다, 그런 거죠.